제가 젊었을 때 걱정한 것이 몇개 있었습니다. 어떻게 뭐밥 먹고 못 살까 이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이게 지금 내 믿음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또이 믿음이 가짜면 어떡할까? 제가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할때늘 걱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젊었으니까요. 아주 힘차게 설교를 했지요. 예. 뭐 그냥 어깨 힘을 주고 그냥 아주 후가시를 많이 넣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 목소리를 크게 하고, 예. 아, 문장도 써가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일말에 걱정이 있었어요. 아, 이 허풍이 끝나면 어떡할까? 이제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야, 이게 내가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내가 30대에 했던 걱정입니다. 40대 때도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60대를 들어섰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가 젊었을 때 했던 그 걱정과 근심을 다 없애버리고, 제가 더큰 믿음과 은혜와 소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이 증명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날마다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그 복음이 또 우리에게 임함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기쁘고 또 소망 있게 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제가 전도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제 전도서를 다 제가 방송을 하고 다시 한번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이제 많이 쉽게 읽는데 이 전도서는 굉장히 읽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 전도서에서 어떻게 보면 전도서는 잠언 다음에 기록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12장에 보니까 뭐랬어요? 전도자는 지혜자이며 이제 코헬렛이라는 이제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이제 설교자지요. 여전히 백성의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잠언을 쓰고 아마 또 이 전도서를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이 글을 쓴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어의 마술사처럼 기록했는데 잠언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평서문이라고 하면은요. 물론 잠언에도 비유와 이런 여러 가지 좀 함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도서는 그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대조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기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헛되다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 헛된 책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랬습니까? 여기 마지막 12장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유산을 물려주면 주는데 이 유산이 여러분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부모님한테 받는 유산도 사실은 이 말씀과 지혜가 없으면요 그 유산이 되지 않고 단지 물질 그 자체일 뿐이에요. 오늘 이 유산을 주면서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왜 계속 하겠어요? 네. 헛되지 않은 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헛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치 이제 전도서는요, 아주 먹기 힘든 음식인지도 모릅니다. 매운 음식. 아주 매운 음식.
냄새가 아주 고약한 음식일 수가 있어요. 그 이거는 맛을 아는 사람만이 알고 그 고향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제가 벌써 한 15년 전 일인가요? 20년까지는 안 됐는데 중국에 갔는데 저기 운남성에 리장 따리에 갔어요. 그 갔는데 거기 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 지방 중국 토속 음식을 주는데 우리나라 묵 같은 거예요. 아, 먹어보니까 너무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하겠어. 자기들은 그게 맛있다고 확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따리를 한번 대리라고 하죠. 대리. 대리석 많이 나오는 데예요. 그 동네가. 아, 이름이 대리라고 그러는데 중국말 따리라고. 그런 음식을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고향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도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도서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아 하면서 이 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전도서에 아주 이제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요즘 이번에 읽으면서 한절 평범한 말씀이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러고 있어요. 이 지혜자의 뭐 이 전도자지요. 게헬롯 전도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아이돌의 그 노래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 듣는 것보다 낫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유튜브나 틱톡 보면 다 뭐합니까? 교훈 듣습니까? 아니면은 쾌락을 즐깁니까? 눈요기하고 기요기하죠. 여러분 뭐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거 너무 빠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요 눈요기를 만드는 사람은 사실은 이 길을 즐겁게 하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이 사실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오늘 11장 12장이 이제 결론인데요. 11절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여기 오늘도 11장 12절에 많은 책을 짓는 것이 피곤한 일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을 모으는 게 다 헛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돈을 모아 본들 돈 쓸 줄 아느냐? 돈 써봤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너희가 아무리 벌어도 그 돈을 쓸 줄도 모르고 후대 사람들,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그게 헛된 일인지 얼마나 아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제가 오늘 제목에 허무 속에서 삶의 이유를 찾아라 그랬는데 그러면 삶의 그 모토,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 하는 거일까요? 열심히 일하는 걸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책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 설교도요 헛된지도 모릅니다. 예. 아침마다 제가 방송을 하지만요 제 방송 보는 사람이 제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 방송을 보는 사람,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저는 제 혼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솔로몬처럼 살기를 원하잖아요. 솔로몬이 이 많은 땅을 누리고 처첩을 거느리고 온갖 지혜를 말하고 그 성전을 짓고 뭐 지혜자로서 온 세계 사람들 칭송을 받았는데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브라함과 야곱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면 솔로몬을 떠오릅니까? 야곱을 떠오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제가 여러분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하면 굉장히 기뻐요. 제가 주일마다
제가 혼자서 묵상하는 건 참 좋지만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 몇 안 되는 성도지만 이 성도들 주셔서 우리 가족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인생은 결국에는 혼자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만났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같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그것을 했어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고향을 나와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바다라람으로 처량하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향해서 잠을 청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내려온 것을 봤잖아요. 거기서 야곱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야곱은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일을 하는데 양을 모으는데 별의 별 묘기를 다 부렸습니다. 자기의 장인어른하고 계약을 품삯을 계약을 했는데 어떨 때는 아롱지고 점이 있고 아롱진 양이 내 것이다. 어떨 때는 반대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때 그때마다 전박이 양을 만들려고 온갖 장계를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뭐라고 11장에도 뭐라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죠. 그리고 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은 며칠인지 몇 년인지 우리 기간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2절에 나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라. 그러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게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 위에 떡을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떡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여러분 제가 요리를 만들어서 설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했는데 이 7과 8은 이게 좋은 숫자잖아요. 그죠? 7은 안식의 숫자고 8은 이 새로운 날. 오늘 우리가 팔복을 읽었는데 교동문을 읽었는데 좋은 것을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라. 재앙이 임하기 전에 너희 나누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구름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나니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주는 쭉 하면서 이 풍세나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상황만 봐서는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평하다. 그렇지만 여기가 일해라 라면서 여기 8절에도요 캄캄한 날이 많이 온다 라면서 이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이 잠언서 여기 전도서 보면 즐거워하라는 게 많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여기 좋아했던 말씀이 내가 땅에서 누리는 복이 뭐냐 그러면서 내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복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 아내하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게 복이 뭐겠어요? 부부가 잘 지내고 자녀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게 이 땅 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해서 그런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은 다 헛되다. 어제 우리 막둥이하고 제 아내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무슨 일을 가지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 검은 머리에 이게 막둥이하고
흰머리가 난 엄마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가 보니까 이 검은 머리는 헛된 뭐 모든 게 그렇지도 않지만 헛된 게 많아요. 저도 헛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싸우더라도 헛되더라도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 직장이요 싫더라도 어떻게 해요? 더러워서 안 입고 와서 못 살겠다 하고 털을 털고 나오면 다른 직장에 가면은 아, 잘 대우해 줍니까? 여러분,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 싸우지만 에이 싫어,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지낼 거야, 만나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12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뭐랬습니까? 13절에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사람,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아, 여러분, 그래도 솔로몬이 그렇게 흥청망청 살고 자기의 지혜와 이 온갖 권력을 가지고 다 해보고 헛되다라는 거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짓을 안 해봤으면 이 유산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긴 유산은요, 정설적인 것이라면 솔로몬이 나눈 유산은요,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그 자식이 내가 물려준 유산으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 좋은 유산을 가지고 아주 그냥 흥청망청하는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은요 유산이 없는데도 이 유산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자수성가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누구 이웃에게나 누구의 좋은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너무 애쓰지는 마시라. 아, 그보다 뭘 해야 된다고요?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것이 오히려 이웃에게나 자녀들에게도 더 유산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처럼 청년의 때에 검은 머리의 시절에 뭘 해라고요? 이제 여기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옵니다. 이 늙은 시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고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메뚜기가 짐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메뚜기는요, 메뚜기처럼 생긴 쥐염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서 이제 죽어서 조문객이 온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뭐예요? 여러분, 이 갈로가 있습니다. 뭐가 헛되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많은 학문을 하고 업적을 세워도 하나님 없는 것은 다 헛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을 하면은 헛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된다. 예. 세상에 눈으로 즐거워 뭐 해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보고 싶고 아름다운 거 듣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채울 수 없다. 12절에도 뭡니까? 11절에도 어떻게 해요?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되다 그랬는데
이 맨 마지막 절은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절은 뭘로 끝나냐면 선과 악으로 끝납니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뭘로 견디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경찰이 우리 집 앞에 문을 쾅쾅 두드리면요, 이거는 진짜 힘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아, 그것도 모르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차를 받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 밖에서요 갑자기 그냥 문이 쾅쾅 하는 거예요. 아니 경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접촉사고를 했는데, 그 이게 약국에서 했는데 그것을 보고 그 약국에 있는 사람이 아마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저도 막 간이 쿡 떨어지고 아내도 쿡 떨어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랬다라는 걸 경찰서 잡혀가질 않았는데, 여러분 죄 짓고 못 삽니다. 죄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것보다, 지혜가 있는 것보다, 재주가 있는 것보다 뭐가 큰 거다고요?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왜 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왜 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영원한 그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남은 여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